밥 맛있게 되겠네요. 이게 밥보다 누룽지. 네. 나중에 누룽지가 좀 되라고. 일단 이제 뚜껑을 닫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닫는 거야, 이제. 플렉스. 플렉스 넘쳤습니다. 컨 닫는 게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바풀입니다. 아, 오늘은 어디로 왔냐면 아는 형님 농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시무시한 트럭을 리뷰하러 왔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빕틸 저것도 시간이 되면 리뷰를 할 거고요. 일단 그 무시무시한 트럭을 리뷰하러 왔습니다. 이 농장을 땅을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씩 개발하는 단계거든요. 저쪽에 있는 부지는 많이 진척이 됐고요. 여기도 이제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저희 차고요. 애기. 등? F350. 예. King Ranch. King Ranch요? 예. 그리고 둘리. 둘리? 예. 저걸 아 그리고, 저걸 둘리라 그러네. 뒷바퀴 두 개인 게? 두 개 있는 거. 바퀴가. 아. Single wheel. 예. Double wheel. DRW라고 그러나? 네. Dual rear wheel. 예. 그럼 저걸 듀얼로 하는 이유가 뭐죠? It gives more stability. 아. 예? 그리고 바퀴 두 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포트도. 예. 네. 그래서 이제 this is a 6.7 liter power stroke turbo diesel turbo charge. 네. 호스파워가 어떻게 되나요? 호스파워? 예. 아, 그 힘든 거 모르고. 350하고 400, 5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I'm not. 디젤 A 실린더라서요? 네. 아, 그럼 나중에 저희가 찾아서 찾아봐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빕틸 저거 토잉할 때 이 차로 쓰는 거죠? 네. 뭐 힘 딸리거나 그런 거 없네. 아무래도 uphill 내려가면 네. 힘은 딸리는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뭐 그때 좀 에스가 좀 밟아주고. 아, 뭐 아예 네. 너무 무거워서 뭐 못 가고. 근데 전혀 못 가고 그런 거죠. This is dealer에서 네. 그래서 야, this truck은 overkill이래. 그러니까요. 이거 그런데 그래서 네. overkill이라도 you always want to have enough. 그러면 네. 이게 갤런당 몇 마일 가죠? 저기 시체스 경우 50일이요? 요번에 샀다 왔잖아요. 네. 100마일 좀 뛰었는데 네. average가 10.7마일. 10.7요? 10.7 per gallon. 아, 그래요? 디젤이거든. 네. 아, 저희 차도 11갤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속력을 낮추고
네. 어, 성적을 낮추고 좀 매니저 하면 한데 그냥 네. 막 달리면 또 이게 좀 떨어지고. 아, 그 생각보다 네.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이게 40 갤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fuel capacity가. 네. 근데 I have a extra extractor 같아요. 아, 네? 두 개가. 네. 네, 이게 슬라이드. 나는 이제 뭐냐면 hide everything underneath the bed cover. 그 네? 엑스트라 퓨얼 탱크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퓨얼 탱크인데 네. 되게 액세서리 탱크야. 트랜스포트 탱크가 아니고. 아, 여기 놓고. That's my mistake. 근데 나는 네. 여기서 넣는 거를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샀는데 네. I thought it's a bad idea. 그래서 네. 왜냐하면 퓨얼 호스를 중간에서 데미지 시켜야 되고 하니까 네. So I'm gonna stay safe.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농장에 또 이런 것들 특별 해야 되니까 예. 아 예, 예. 인클로즈 시켰군요.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사다리 몇 갤런짜리죠? 60갤런. 이게 이제 우리 바프 트럭보다 조금 못한 게 이게 네. 이거는 이제 사다리 하고 여기 엑스트라 그러니까 휘발유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디젤이고 60갤런이고 이게 액세서리 네. 탱크예요. 차이점이 네. 뭐냐면 트랜스퍼 탱크는 네. 예, 홀이 아예. 하나 더 있어. 그러면 펌프는 설치하셔도 되는데 이거 서, 네. 설치가 안 돼 이거는. 아. 그냥 집어넣고 네. 예, 뺄 때는 저 근육으로 다시 빼내는 거야. 집어넣는 근육. 아, 그럼 저기에 지금 흘러있는 게 휘발 게스 저 디젤인가요? 디젤이 이제 여기서 약간 남은 게 이제 남은 거는 줄로 아. 가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네. 네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문제는 단점은 냄새가 좀 나네요. 냄새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여기는 또 기차는 뭐, 농보다는 뭐 이 정도 냄새는 그냥. 그렇죠. 네. 저기 먼저 네. 포크레인이라든지. 오케이. 다 디젤인가요? 네, 다 디젤이야. 나는 지금 다 디젤이야. 웬만한 게. 요게 그러면. So this is a BMW. 네. Okay, companion 50 horse hitch. 네. 25,000 pound capacity. 아, 25,000.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16,000 정도? 네. 16,000, 17,000? 충분하네요. So more than enough. 네. 그리고 퓨어 펌프는 내가 네. 저 모바일 펌프를 샀어요. 네. 이거 픽스를 못 지키니까. 네. 저걸 해야 이게 커버가 언더니드 다 하이드 시키고 있거든. 네. 네. 헤드 하고. 이게 롱베드죠? 롱 에이프를. 에이프죠? 네, 에이프를. 와. 네. 아, 이건 저거네요. 그저 휴트 비어 히치 여기서 하는 네. 거고. 그 요즘 새로 넣은 거는 뭐 구스넥 액세서리 그거 해갖고 좀 틀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추락은 자꾸만 또 새로운 거 넣으면 또 금신 당기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추락에서 제일 큰 expense가 뭐냐면 I have air suspension in the back. 아, 이 suspension 에어 suspension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건 다신 건가요 따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됐죠? 네, 에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보여? 튜브. 저기 네, 양쪽으로. 그리고 이게 오토로 이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토로 돼 갖고 내가 이걸 실잖아요. 네. 그럼 에어 킥스 인투 45 psi. 아. 그러고 안 그러면 이게 한 요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 예. 이거 실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프레셔에서는 그 바람 넣을 수 있게 그 에어 노즐도 하나 빼줄 수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여기 하나 빼줄까? 네, 빼줬어요. 근데 나 없어요. 아, 예. 왜냐면 그게 그건 뭐지? 얘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 어? 아 그래? 예. 오, 그래요? 네. 아, 스페어 이거 하는 거야. 여기 그 빼지 여기 아마 아, 요거 뺄 때 훔쳐가지 말라고 락하는 거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여기 코피. 뭐? 그리고 진짜 another upgrade I did is a tail light. 예, 얘들이. 이게 하루도 라이트로 왔더라고. 네, 이거는 HID. 아, 이거 LED고, 요것도 LED고, 요것도 바꿨어. 아, 이게 다 하루전으로 넣었더라고. 이게 옵션에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내가 트럭 살 때 좀 포드에 대해서 좀 정보가 좀 부족했던 거야. 난 킹 렌치가 제일 탑으로 아닌 줄 알았어. 근데 그 안에 리미드하고 플랫 리미드. 플랫 리미드. 리미드는 LED 라이트가 대깔 나와. 아. 그리고 they have adaptive cruise control도 이거. 예. 근데 나는 그냥 cruise control 말고 adaptive cruise control. 아, 백화 거리 조절하는 게 그렇지. 없네요. 네, 그게 없어요. 이게 아, 난 편한데. 굉장히 편해요. 네. 그게 없어. 아마 바쁠 시간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돼 있더라고. 예. 네. 그게 없어. 그래서 그게 큰 마이너스고. 이번에 근데 라이트는 팔았어요. 이글 뷰도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 카메라 네. 위에서 보는 360. 예. 네. 네. 라이트랑 접히기도 하고 이
이게 더 익스텐션 되죠? 익스텐션도 되고. 네. 이게 킹렌치만의 그 아이덴티티네. 이 색깔 색이요. 요런 약간 뭐죠? 그런 서부의 농장의 그런 이 로고. 와인 브라운 같이. 네. 그렇죠. 이도 네. 거의 여기 이런 탑승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너스텝 자동으로 되고요. 일반 그 포드 트럭하고 뭐 안에 실내 인테리어는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 그리고 이제 저게 에어 컴프레션 컨트롤러. 아, 요거요? 네. 예. 에어 프레션 컨트롤러. 와이어리스로 돼 있네요. 저게 TST. 예. 뭔지 알죠? TPMS 그 타이어 프레셔 요거. 예. 요거 두 개. 형님 차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체 인클루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는 차만 돼 있지. 예, 그래서 그 TPMS 그만 사 가지고 저기다 장착하면 예. 이거 여기랑 싱크되면 여기서 이제 화면을 나온다고. 아, 그래? 제 것도 그러거든요. 어, 그럼 문제 해 봐야겠네. 근데 나는 저게 따라왔으니까 따로. 근데 쟤는 이제 외부로 보이는 거고 얘는 자체 된 거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렇구나. 킹렌치 버전입니다. 뭐 안에 실내는 기존의 포드 그 150 F150하고 뭐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외장에서 이제 좀 약간 크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차를 내가 좀 너무 지지부하게 써가지고. 아, 뭐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여기 보면은 이제 네. 아마 바쁠 수도 있나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두 개잖아. 컵 네. 꼽을 수 있는 게. 네. 그 여도 컵 꼽을 게 두 개 있고. 네. 이렇게 딱 하면 네 개야. 아, 네? 아이디어 상품이 있고. 이건 이제 뭐냐면 이게 포리안. 아, 뒤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사이드 네. 카메라. 이제 저거로 이제 그 웹, 예. 그 저 블루투스로 예. 그런 거. 어, 디젤 치고 상당히 조용하네요. 뭐, 조용하지 않아요? 네. 저는 무슨 디젤이에요, 뭐예요, 지금 주로? 저요? 네. 저는 휘발유. 아, 휘발유? 가스, 가솔린. 오케이. 예, 저는 이게 약간 시동 키면 그 일반의 덤프 트럭 같이 붕 하는 거 같아요. 아니, 저 이번에 그 팬데믹 때 우리가 한 6주 쉬었거든요. 네. 3월 달인가 3월 달. 그러니까 이 펜스 다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이 어디까지인가요? 땅이 이제 지금 요 펜스 있는 데 안에만 다 펜스 아래 있는 것만. 그 펜스를 다 쳤어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와, 땅 엄청 크네요. 몬테나. 이게 몇 피트짜리죠, 형님? 40피트요? 어, 40피트짜리입니다. 엄청 큽니다. 이게 아마 침대 쪽이 되고요. 저쪽이 거실일 것 같네요. 이게 슬라이드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군데가 슬라이드 되네요. 지금 이 농장에다가 전기랑 코어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여기다 정박해 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떠날 때는 트럭으로 피치를 해가지고 떠나신다고 하네요. 엄청 큽니다. 거의 집안체가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몬테나 20년 애니버서리 에디션이요. 자,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님, 네. 나 저 히터 좀 틀게. 따뜻하게. 아, 이쁘네요. 주부는 왜 안 켜지지? 끝나? 오늘 또 유난히 춥더라고요. 아, 그래? 네. 오늘 자, 역시 작던데. 눈발이. 역시 주무세요, 오늘? 네. 눈발이 조금 날렸어요. 어. 자, 네. 그러면 투어를 해드릴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정문이고, 네, 여기가 이제 여기가 키친. 그리고 이제 this is residential refrigerator. 네. 네, 가스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전기로. 아, 가스는 안 되고 전기로만. 전기로만. 네. 이것도 120 volt. 원톤이요? 네, 원톤이 원투고. 이렇게 노즈에서는 못 트네요. 그러니까 이제 로드에서는 그 배터리 훅업 되잖아, 차에다가. 네. 그러면 이게 12V가 들어와서 밑에 인버터가 있어요. 인버터가 네. 켜놓고 달리는 거야, 진짜. 그러면 인버터가 켜서 이제 전기를 이제 서플라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번 겨울에는 뭐 갔다 올 때 어차피 냉장고처럼 추우니까 별로 삼살 거네요. 네, 삼살 거. 어, 그래 나사서 네. 우리나라 거라서. 아, 네. 어? 뭐야 네. 다른 것들은 월포 뭐 그런 거 썼더라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3855 모델이 DR 예. 아, 네. 여기도 침대가 되는 거고요. 침대 될 수 있고. 네. 근데 주로 이제 우리는 게스트 오면 여기서 자라고 그러고.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our study 뭐 네. 일할 때 컴퓨터 네. 작업하고 이런 거 할 때 여기서. 하고. 이거 한 명 잘 수 있나요? 두 명. 두 명. 아, 이렇게 퀸 사이즈 같아요. 퀸 사이즈요? 네. 어, 큰 게 나오네요. 이것도 크고. 아, 제 저 소파도 소파가 되는 거 침대가 돼요. 제도 총 8명 잘 수 있어요, 여기. 아, 네. Upstairs. 여기도 두 명 잘 수 있는데 애들 여기 아 애들 이렇게 놀면서 애들. 어, 되겠네요. 네. 벙커 베드 벙커 베드 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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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킹 사이즈 킹 사이즈 와 킹 사이즈 그리고 세퍼레이트 에어컨 하고 이거는 힙 펌프가 없어요. 근데 히스 네. 여기까지 와 저기서 들으면 힙 아, 느낌이 히시요? 있는 드롬 체스트 엑셀 스토리지 돌면은 예 침대 밑에 스나크인가요?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클로젯 여기 lot of stuff 여기는 이제 그게 wash and dryer 이게 궁금한 게 네. 이제 세탁하고 나면 저기 이제 드레인 저 수어 호스 시스템 돼 있으면 괜찮은데 네. 없는 데는 안 되지 못 쓰는 거죠? 네. 아 뭐 쓰기는 쓰는데 예. 바짝 차리고 해야지 에, 그래서 내가 훅 수호 없으면은 빨리 네. 안 하지. 아, 네, 여기는 네.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수호가 딱 돼 있으면 네. 편리하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지. 웬만하면 수호 있는데 다니려고 그래. 네. 네. 아무래도 빨리 편하고 좋아. 빨래. 예. 아무래도 삐트는 수호 시스템이 있어야지. 예. 레이스데이 사는 거는 진짜 끝내주지. 셔틀버스 가만 움직일 정도. 어? 유세로 저기도 지내더라구나. 크리틱을 좀 하고 싶으면 내가 이제 carpentry 내가 한 2년 동안 carpentry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so, I know how to build a home. 네. It's lousy carpentry. 아. 자, 내가 여기 문제. Look at that. 아. Okay. So 지문 넣어야 돼. 어, 안 들어가려죠. 오케이. 네일건으로 박아놨네요. 네일건으로 박아서 여기 저기도 올라오고. 네. 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프로이드 한번 갔다 와서. 네. 아 어, 이거 내려 와장창 내려왔어 이거. 어 어디 부딪혔나요? 아니요 그냥 부딪힌 것도. 아 이게 차가 흔들리면서 그냥. 흔들리면서 이게 무게가 됐는지. 이것도 못으로 박아놨거든. 이거 A 스타트 되지 않나요? 아 뭐 A 사람이 내가 하면 되지. 근데 아. 이거 A. 근데 A는 지금 퍼네스가 고장이 나고 고장 난지 오래됐어요. 아 한 1년 넘게 고장 났는데 힙 펌프가 있으니까 퍼네스는 잘 안 된다고. 퍼네스. 근데 퍼네스가 이게 이제 4 시즌 RV거든. 네. 왜 4 시즌이라고 클레임 하냐면 베이스먼트가 히팅 할 수 있어. 네, 여기 퍼네스로. 네. 네. 베이스먼트까지 아. 밑에 그 히팅 그 아, 네. 소리까지. 네. 네. 히지 쫙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퍼네스를 돌려야지. 저 힙합퍼는 아니야. 아, 네. 아, 바깥에. 바깥에? 아웃도어요. 아웃도어. 네. 어, 여기는 맥주 놔두는 곳이야. 아, 네. 아직 없어요, 여기가. 네. 어, 건전한 생활을 하려고. 받으신 건 아니고요. 와, 그것도. 자, 이거 아웃도어 쿡. 네. 이거 에픽 가스. 이거 하고, 근데 이건 잘 안 쓰게 되더라고. 네, 싱크. 네. 오케이. 어, 싱크대가 네. 굉장히 크다. 근데 예, 근데 이게 밖에 있는 거 지금 크네. 이게 나오면 되는데 이번에 여기다 보니까 아, 그게 단점이 있구나. 그러게요. 다른 건 이렇게 나오던데. 네, 네. 근데 이렇게 싱크대가 안 쓰게 돼 이거. 아. 이 모델이 2019년 모델인가요? 2019년. 이게 이제 여기 히터 보이죠? 저기 히터. 네. 히터 끼고 팩스 라이너로 다 했더라고 공사를. 이거 이거는 this is draining. This is pressure water. 자, 여기서 있고 그리고 이제 that's vacuum이 있어. vacuum이라면 쫙 그 whole house vacuum처럼 vacuum을 할 수 있어. 그가 여기서 끝까지 열로 가고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다 집 전체를 그 인하수 vacuum 청소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가스. 가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가 설치했어요. 게이지인데 뭐라더라 이거를 leak proof인가? 킹 있으면 이게 automatic shutdown. 있으니까 이제
가스가 얼마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는 또 뭘 샀냐면 밑에 센서를 사갖고 센서를 붙였어. 요 밑에 있어, 바로. 아. 이게 이제 사이드뷰 카메라네요. 아, 이거는 이제 따로 온 게 아니고, 아, 저희도 액션으로, 액션으로 네. 집어넣었어요. 후방 카메라랑 사이드뷰. 세 개. 세 개. 세 개.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워터 레벨링이 되잖아. 그래서 나 이게 여섯 개잖아, 이거. 너무 좋아.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바로 요거지 요거 하는 걸 딱 누르면 그냥 알아서 그냥 아 여기가 콜레벨이 여기 안에 그렇지 이제 웨이퍼 오케이 저기 이제 인버터 인버터 아 전기 전환해 주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RV는 두 가지 전기야 12V하고 120V 여기가 믹스 돼갖고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어떤 거는 12V 오퍼레이션이고 어떤 거는 2V인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전기를 내가 꼽아서 지금 120V 들어와서 뭐 하고 있지만 쭉 돌으면 120V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야 블랙탱크 아 여기 블랙 와이트 아 얘는 같이 콤바인 돼 있는 아 이게 이제 그렇지 콤바인이지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 바퍼시도 저거 있잖아 저거 네. 네? 지금 중간에 네네. 이거 하는 거 저거 꼭 달아야 돼 달려있어요 네, 저희는 근데 따로 돼있어요 따로? 네. 일단 아 블랙하고 그거 그레이 네. 따로? 블랙하고 이제 빼고 이제 그레이 꽂아서 아이고 웬 일이 많아 투어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자 이게 뭐냐면 This is my DIY warehouse water tank인데 we call it pressure tank 아, 보통 그렇지 다른 데 가면 이제 한 개 정도 한 개 가정집은 한 요만해 그쵸 한 개 조그만데 나는 이제 두 개로 큰 개를 한 게 내가 쭉 끝에 저기에다가 이제 머스크달 파밤을 할 거거든 아, I need to get the water all 그쵸. the way over 네. there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내가 제일 큰 물을 달라고 했어 제일 프레셔 와 그러면 저게 엄청 저게 이제 웰이고 물은 어디서 제공받아요? 지하수인가요? 지하수. 저기서 저기 이제 400피트까지 내려가고 여기 100앰프를 저기서 가져왔어. 근데 이 녀석이 100앰프를 다 쓰더라고. 돌리는데. 네, 오케이. 항상 쓰는 거 아니니까. 내 생각에는 이 가로 왜냐 물이 워낙 많으니까. 예. 네? 지금 PSI가 한 40 정도 돼서 엄청나. 필터 두 개. 그래서 두 개라서 네. 이게 왜냐면 작은 거면 네. 이 프레셔가 금방 올라갔다 금방 떨어진다고 아, 네. 네? 물이 많이 나오면 나무 펌프가 고생을 하는 거야 밤에 포도밭 그거 할 때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이제 뭐 촌놈 됐다고 하는 거 계획이 있으셨네요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럼 웨어하우스는 지붕을 떼낼 수 있어야 돼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내가 몸체부터 하고 지붕을 들여다 얹은 거야. 그러면 이 지붕만 들어서 그러니까 요것만 오픈 시키면 되니까 이걸 들어가고 로테해서 살짝 밀어내면 네? 이렇게 엑스 아, 서비스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 나도 홈디프 쪽을 생각했는데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카스마이저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갖고 이거 콘크리트 하고 전부 다 DIY 했어. 개인이 포크레인 갖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포크레인을 네. 한 달 딱 빌려봤어요. 3,800불 달라고 네, 네. 빌리고 나서 한 달 덜 빌리려고 하니까 또 3,800불 달라는 거야. 그래서 헤어 그냥 다 싸버렸지. 사고 문제 만약에 신할 필요 없으면 팔아도 그렇지. 잘하네. 네. 그렇지. 여기는 뭐가 들어가? 네, 들어가 봅시다. 오늘 여기서 저 불 떼고 밥 해먹고 이럴 거야. 먹고 가. 자. 우와. 요새인데요? 여기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있었네. 가로케도 있어. 전장 시스템 정말 아지트인데요? 여기 위치는 비밀로 해야겠네요. 나 이번에 이거 빅 에디션이 핫 워터 히터. 아 네. 바로 다이렉트로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지. Instant water. 이게 그거 없이 바로 이제 얘가 가열해져 가지고 얘가 뜨거워지는. 80앰프 잡아먹더라고. 40앰프 두 개. 근데 요번에 얼고 해서 요번에 얼어가 터져가지고 하나 리플레이스 한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는데 계속 해놓는 게 낫겠더라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얘가 그나마 기존 있는 그 히러 워터 펌프보단 더 에너지 세이브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 네. 그래서 이게 그린으로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 오케이. 아니 부엌도 엄청 무슨 요리를 해 드시길래 도대체 안 해 먹는 요리 같아요. 다 해 먹어. 우리는 여기서 한 소대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보 짜잔. 아. 예? 야. 아, 가마솥.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메가마트. 메가마트에 있더라고. 아, 응, 봤어. 네. 네. 야. 여기다가 삼겹살 구워 뚜껑에 삼겹살 여기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또 따로 있으세요? 와. 근데 이거 녹졌는데 벌써. 이거는 탕수육은 바로 되더라고요. 예. 그냥 주물이라서 녹 잘 쓸죠. 그러게. 이건 또 뭔가요? 이거? 야. 이건 저 뭐 아시잖아. 쿡탑. 세상에. 아니,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아, 자, 보자. 우리 좀 그거 해야지. 따끈따끈하게 좀 한잔합시다. 한잔합시다. 요거 난로. 난로도 좀 불 좀 피우고. 불 잘 안 불 좀 피워봐 그게. 와 이거 나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아 됐다. 바깥에. 그리고 지금 정리해야 될 나무도 지금 잔뜩 지금 여기저기 날려 있죠. 이거 잘 붙을란가? 말랐는데요? 네? 네. 이 나무 내가 자른 지 아직 한 두 달도 안 돼. 그게 뭐죠? 아, 이제 하나 또 내가 보여줄게. 록 스플리터. 이거 다 잘라지가 있죠? 네. 예? 네? 아, 자른 이게 저기 있죠. 아, 저기 나무 장작. 하게 이거 패는 이렇게 다 자르는 것도 진짜 힘들 거야. 네. 이거 못 하지. 그러니까 손으로 못 하지. 지게로. 이거 한 나무 한 개 한 두 시간 못 끝나. 어. 이렇게 만드는 거. 허. 배우로 하는 건가요? 저거 가스. 됐어. 하드라울릭. 자, 잘 안 붙으면 요거로 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손으로 야, 저거 사기 전에 요거 갖고 했다. 네? 나 처음 봐. 네? 나 이거 처음 봐. 이게 천동네 하면 이런 것도 이게 이걸로 먼저 세워봐. 아, 이게 이런 용도였구나. 이것도 노동토리에서 샀어요. 이게 자, 옛날엔 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엔 도끼로 했죠. 도끼로?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무섭이 될 수 없는 무섭 출신이 되겠지. 아, 밥 맛있게 되겠네요. 이게 밥보다 누룽지. 네. 나중에 누룽지가 좀 되라고. 일단 이제 뚜껑을 닫아주세요. 위성부터 이렇게 닫는 거야, 이제. 오, 플렉스. 플렉스 넘쳤습니다. 대판 닫는 게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오, 야, 또 털탄 어떻게 겉도지, 겉도지. 누가 밖에서 보면 의심해, 일로와. 예, 예.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와. 아직은 다 안 돼. 더 익어야 돼. 더 익어야 돼. 어, 됐네요. 딱 됐죠? 네, 딱 됐어요. 네. 다 됐다. 네, 완전히. 아, 여기보다 이런 데가 더 브릭이 있고. 와! 이게 누룽지 했던 거네. 누룽지. 와, 진짜 맛있는 누룽지다. 이거 좀씩 드세요, 얼른. 나 지금 맛있고 싶어. 아, 진짜 맛있는 누룽지다. 그거 먹고 싶어. 네, 누룽지 드세요. 누룽지. 그래. 아, 궁금합니다. 얼른, 여기. 드셔야 돼. 여기다 두꺼리 뭐야, 이거. 어? 누룽지 나왔어? 네. 네. 어, 누룽지래요. 아, 너버린 눈이지 아주 완벽하게 됐다. 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네. 간이 너무 잘 됐어. 수육이 완전. 응. 아, 맛있겠다.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시원해야 되는데. 이게 돼지고기인데요. 수육? 수육. 돼지 목살. 돼지 목살 수육. 우와. 돼지 목살이 약간 좀 뻑뻑하지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부드럽겠다. 그쵸. 맞아. 거기 다 우물어져. 아니군요.